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BJ 조바문입니다. 자, 오늘도 3일차 이어서 시작하겠고요. 자, 오늘은 가기 전에 먼저 총은 없는 게임이고 칼 한 자루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칼을 가지고 오늘 3일차 공략 들어보겠습니다. 특대검? 특대검은 아니었는데 특대검은 조금 이따 먹을 수 있고요. 어허. 아, 여기서 혈흔이 있는 거 보니까 길이 이쪽은 길이 이쪽은 맞아요. 근데 계단으로. 오케이.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아, 그냥 이 잡몹이야. 잡몹 그치? 타겟 지 정도 안 돼. 왜 이상하네. 걔네들은 잡몹이지. 얘네들은 뭐 진짜 잡몹이고. 오케이. 오! 여기서 잠보를 먹다니. 이거 완전 이득이구만. 좋았어. 좋았어. 여기는 뭐 더, 귀안의 뼈조각? 귀안의 뼈조각은 뭐지? 즉석 귀안이 되는 그런 템인가? 블러드본처럼. 안녕하세요, 스키님. 여기는 템파밍 장소고. 자, 다크소울3 공략이 궁금할 때는 어스키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블로그 들어가시면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거 보고 있어요, 사실. 거의 친절 서비스 124 요원급입니다. 아, 딱 보니까 올라가는 느낌이, 이거 메시지도 많고 이게 혈은 많은 거 보니까 여기다. 여기서 한마 타겠네. 뭐야? 어? 야,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어, 얘? 엄청 센 놈 아니야, 이거? 이거 뭐 그냥 뭐 대충 뭐 물약 하나 빨더니? 물약 하나 빨고 그냥 두 대 맞고 죽은 거지, 지금. 대박인데, 이거? 이압, 너도 그렇게 되겠지, 주의. 야, 이거 좀 센 놈 같다. 이야, 백스텝 유효. 하! 이러다 뒤진다고. 아, 쟨가? 자, 준비합시다. 준비해. 오오오, 뭐야, 뭐 바로 나와? 메시지도 뭐야? 이거 바로 쓰러져 죽었네? 가만있어봐. 아, 이거 스태미나 한 번에 엄청 많이 먹네, 이거. 들어와봐, 이 자식아. 야, 이 정도로는 안 되지, 나한테, 이 자식아. 아, 미치게. 야, 미치게 하면 근데 또 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저거? 어우, 야, 검술이 무슨 히무라야, 히무라? 발도제야, 발도제? 어우, 야, 저거 한데? 거시기 한데? 얘 딜레이가 없는 애구만. 오케이. 별로 하나도 안 어렵다. 오케이. 개 쉬워요. 아이고. 한 대 꼈고요. 들어와. 물약 빨 필요도 없어, 이거는. 오! 물약 빨 필요도 없어. 마지막은 아유, 씨. 오. 잠깐만. 쉣 더 퍼킹. 야, 여유 부리다. 뒤질 뻔했다. 야, 그냥 잡자. 그냥 잡아. 여유. 이런 쌍놈의 새끼 이거. 야, 멘트를 하면 안 돼, 멘트를. 멘트를 하면 안 돼, 이거. 나 깜짝 놀랐네, 나 지금. 타도, 좋구요.
아, 내가 깜놀했네, 나 지금. 당황했다, 나 지금. 혈은 여기 짱 맞네. 야, 내가 역패링을 나갈 줄이야, 내가. 다음 지역에서 그레이트 소드 먹을 수 있다고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 그레이트 소드 먹는 법은 또 어즈키님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일단은 착용 좀 해볼까? 집에 와가지고 집에 가서 조금 이제 치료도 좀 하고 착용도 좀 합시다. 능력치 딱 돼. 능력치 맞춰놨어요 내가. 능력치 맞춰놨어요. 일단 한번 해두고 그다음에 장비에서 세 번째 무기로. 이건 아니죠? 순간 이건가 했네. 타도. 아하, 물리 데미지가 지금 거보다. 잠깐만. 특수 능력.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게 그 좋은 이유가 뭐예요? 능력 보정을 좀 해야 되나? 특수 효과가 좋네, 특수 효과가. 특수 효과 뭐. 아, 저게 출혈이구나. 아, 이게 출혈이 더 나는 무기군요. 오우! 멋있는데? 야, 이거 잠깐만. 아, 조금 딜레이가 기네. 그렇게 길진 않고, 동작이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골프 모션이다. 살살이 없다. 타도가 기량 무기라고요? 타도 양손으로 잡으라고? 잠깐만. 거의 이 정도면 체력 어마어마하게 나겠지? 근데 양손으로 잡은 거 치고는 딜레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예전에 대검 쓸땐 장난 아니었거든. 어허, 강화 좀 할까? 무기 강화. 지금 착용한 게 이거고요. 타도를 1강 하시겠습니까? 물리 데미지가 조금 더 올라가죠? 오케이, 1강 합시다. 그 다음에 쇠기석 파편이 하나 더 필요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타도는 기량 무기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를 훨씬 더 많이 찍어야 되는 거니? 보자. 스태미너 쪽을 찍어야 되는 거야? 기량 이거구나. 이거 늘리면 뭐가 좋은 거냐? 성장시키 능력치나 성량. 아, 소울이 모자르네. 근력 쪽이에요? 아. 근력이랑 기량이나 다른데 근력 쪽이에요? 아. 안 보여 이게. 렌즈 껴가지고 채팅이 안 보여. 근력 기량 무기 이거 지금 기량 무기죠? 보자, 한번 무기 한번 볼까요? 이것도 다 배워야 돼. 봅시다. 기량 도 참격 관통 공격 치명 어디 보면 기량이라는 건알수 있는 거예요? 아, 능력 보정에 적어 보면 알수 있는 거구나. 타도는 근력이 D고 기량이 C여서 아 그래서 기량 무기로 취급된다고?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는 근력이랑 기량 무기네? 원래 내가 썼던 롱소드는? 이건 근데 둘다 D네. 거의 기량 쪽으로 가야겠네. 오케이 됐어. 됐어. 롱소드는 근력 쪽으로 미는구나. 뼈 조각 있나 지금? 없고. 보관함 지금 뭐 이제 서서히 가득 차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휴식한 화토풀이는 제사장으로 돌아간다.
사용하면 근좌 소 어우 야 이거 좋은 거네. 야 이거 무조건 먹어야지. 뭐야? 아 아직 보관을 해버렸어. 아 보관을 했구나 내가. 잠깐만요. 보관함으로 전환해서 9개 다 가져와. 잠깐 이거 좀 템 좀 쓰고 갑시다.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자, 한 번에 사용. 자, 9개. 얼마 나오려나? 450밖에 안 나와? 자, 이것도 이거 한 번만 사용 한번 해볼까? 얼마나 올려나? 200. 오케이. Welcome home. Very well. Then top hagen. 그러면은 기량종을 업그레이드를 하나 해야 되는데 다 물리 방어력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출혈 내성치 올라가고. 하지만 저는 생명력을 찍겠습니다. 무조건 인생은 생명이에요. 무조건 저는 일단 생명을 찍습니다. 생명을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될 때 나머지 이제 좀 기량이라든지 좀 그런 거 좀 늘리고요. 자, 망자의 동굴로 갑시다. 다크소울 3 1회차는 생명력이나 스태미너만 찍어도 충분하다고? 진짜 저거네. 딱 초보 그거네. 여기가 불사자의 거리인데 자 공략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잡았지? 오케이. 이런데 뭐 뒤에 템 없을까? 이런데 가끔 가다보면 좀 템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없네. 그냥 가야겠다. 잠깐만, 희생의 제단에 기도를 한다. 사슬에 척추뼈를 바친다? 뭐지? 뭔지 모르지만 아 없네. 없어. 못 바치네. 아 잠깐만 여기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길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 그치요? 어스킨이 공략 보는데 여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여긴 이제 끝인 것 같아. 어스키님 블로그에 여기를 깬 게 없더라고. 그러면 어디 가야 되나? 날가 빠진 뭐 다리 기슭 여기랑 절벽 밑에 지하실 여기 있는데 탑 쪽으로. 그러려면은 일단 다리 기슭으로 가야 되나? 지하실이요? 있어용이라니 아저씨 귀여운 척 하지 마세요. 아저씨 아닙니다. 아저씨 아닙니다. 아저씨 아니고요. 입 조심하세요. 예. 잠깐만. 아, 아니구나. 아저씨 아닙니다. 일봐서 아저씨입니까 지금. 남자 평균 이제 초혼 나이가 32세 33세 됐대. 오우 길을 솔직히 모르겠다. 일단 그냥 가봅시다.
여기 위에 아까처럼 그때 옛날 정리했던 것처럼 다 정리하고. 아이고 이런. 와 진짜 망할 뻔했다 지금. 완전 말렸었어. 와 데미지 괜찮네. 별 차이는 없는데 리치가 길어서 뭔가 더 데미지가 세 보이는 느낌이다. 오케이 여기다 평정하고. 이건 뭐야? 말에 건다. 아하, unkindled are we? 불 꺼진 재료구나. Welcome to my abode. 우리 집에 잘 왔다. I am Cornix, an old pyromancer. A crow in his cage, as you see now. But here we are. An encounter for the ages. I hear the unkindled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Care to learn some pyromancy? 주술의 업을 배워 볼 생각 있느냐고? Aha. Unkindled welk. 뭐야? But here. I hear the unkindled. 잠깐 좀 스킵하겠습니다. 주술을 배운다. 배우지 않는다. 이거 뭐 배우죠, 뭐. Most wise. A chance encounter should not be squandered. 보물이니 이름 놓쳐선 안 된다. I am Cornix. 거대드페 코르닉스다. 그래. 야야. 제사장이 이제 저 NPC가 생긴다고요? 아하, 핸드엑스. 이건 뭐냐? 이건 딱 보니까 템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이제 보기만 합시다. 오, 물리 데미지 그래도 꽤 되네. 이것도 근력 무기 같은데. 수 한 4마리 정도 잡았는데 최근에는 지금 알 깨는 애 잡았고 그 다음은 탑 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저기 잠깐만 이 탑인가. 아 어딘지 알겠네. 저기를 가려면 이 왼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가든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어우 쟤 무서워. 어이 무서워. 딱 보는 거기? 딜레이 때문에 안 돼. 아 저 밑에? 순례자의 종자 삼으셨네. 아 삼았죠 당연히. 어 딱 삼았고요. 저기 밑에? 지하동굴? 여긴가요? 아 자그마한 다리 쪽 여기구나. 오케이. 케케케케케케케케 오케이. 어 깜짝이야. 다크소울은 참 진짜 힘든게 길이 진짜 애매. 근데 길이 무슨 뭐를 먼저 깨고 뭐 이런게 없어. 그냥 알아서 가시오. 이쪽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야되고 뭐 이런것들. 아 여기 아니에요? 그래요? 온김에 뭐 소울 좀 먹고 가지 뭐 그러면. 들어와 몸도 풀어야돼. 와 얘네들은 뭐 저렇게 큰 무기로 무슨 세 번이나 찌르지? 어디서 깝치고 있어. 소울이나 내놓으세요. 여기가 아우 씨. 또 나왔네 이거. 야 얘 움직임 봐. 오우 씨. 어딜 가미 어딜. 적어도 여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어 이쪽인가? 다리면은 아니야 이 문 괜찮아. 야 다리 어디야? 어느 다리? 어디로 가야 돼? 아 어딘지 알았네. 아 어딘지 알았어. 아 어딘지. 아이고 체력 따는 거 봐라. 이게 그냥 떨어지면 죽으려나? 아 결국 저기 지나가야겠네. 이거 이렇게 된 거 그냥 핫도폴 한번 하고요.
어딘지 알았어, 어딘지 알았어. 일로는, 아, 일로 못 가네.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 뭐야. 아, 여기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지? 오케이. 결국 쟤네들 다 잡아야겠네. 아니다, 그냥 무시하고 일로 가도 되겠잖아. 되잖아. 어, 좋았어. 그럼 딱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길이 어떻게 되냐? 그래. 일로 가도 된다고. 그래. 여기 가도 될 것 같은데? 그치? 저기. 아, 여기 애들 많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죠? 저기 위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야 될까? 자, 여기 애들 잡몹 좀 다 제거하고. 들어와, 개새야. 들어와! 어, 이건 뭐 그냥, 어. 민가 쪽.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설마 여길 지나가야 된다고? 여기? 와. 근데 저번에 여기 공략할 때 나 여기 보고 나 쫄아가지고 나 안 갔거든. 와. 아니, 여기는 저 방아찧기가 3개가 있어요. 저 절구통이. 제가 구통이 형이야? 어, 그래. 삼형제. 내가 여기 보고, 야, 여기 분명히 템 있는데 다음에 가자 그랬거든. 어. 아, 여기가 길이었네. 이거 다음에 갈 수 없어. 멘트 할 때 좀 가만히 좀 있어, 이 자식아. 어. 어디서 또 이런 또 트리크를 만들어 놨어, 트리크를. 어, 맞아. 여기 에스트 강화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가. 느낌이. 에스트 조각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한 명씩 각개격파하고 가라고? 무시하고 그냥 뛰어가? 그게 또 무슨 소리야? 뭘 또 무시하고 가요? 그렇게 약해 우리가? 삼형제 한번 잡아! 아, 딱 말해. 딱 그것만 아시는 분. 여기 에스트 조각 있습니까? 에스트 조각 있다 그러면은 삼형제 개박살 냅니다. 제가 개박살 나더라도 여기 개박살 한번 냅니다.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냥 갑니다. 어, 있으면, 아, 없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어, 그러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커미얼. 어, 커미얼. 무난하게. 어, 무난하게. 좋았죠. 오우! Shit the fucking! 오우! 아, 얘네들 이거 집어 던지는구나. 어, 저거 갖고 노는 게 아니네. 잠깐만. 어, 느낌 안 좋아요. 느낌 안 좋아. 아, 어, 잘못해서 구몬학생 풀게요! 구몬학생 다음에 꼭 열심히 풀게요! 엄마 잘못했어요! 야! 아하! 개머제! 어, 가자. 어, 가자.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왜 안 와? 뭐야? 뭐지? 뭐야? 얘한테 말해줘요. 말을 걸어야 된다고 했는데? 야, 말 빨리 걸어. 말 빨리 걸어. 야! 안 되겠다. 얘네들 제거해야겠다. 쟤한테 말 걸어야 된다고 했거든. 제가 뭔가 중요한 그거라고 했어. 일단 이 정도면은 제거할 만해. 오케이. 이 정도면 제거할 만해. 이 정도면. 들어와. 오케이, 좋았어.
뭐야? 한 명 갔는데? 별로 안 어려운데? 밑으로밖에 가지 않는다. With a little warming up, eventually I got. 뭐야 이게 다야? This lift with... 이게 다야? 분명히 어스킨이 블로그에서 얘한테 말을 걸라고 들었는데. 아, 얘를 위로 올려보내야 된다고? 왜요? 쟤를 어떻게 위로 올려보내지? 아, 일단 아래로 가면 제가 위로 올라간다고? 그거네. 너가 대가를 치러라. 시작부터 혈은 있네. 어? 잠깐만, 얘는 어떻게 죽은 거죠? 비운의 장면 이런 거 다 봐줘야 돼 한번. 가다가 딱 탔. 아, 여기서 떨어져 죽었어요 누가. 아씨, 누구나요 이거 지금. 어, 야 이거 어떻게 죽었나 했네. 어, 아 진짜. 어 그래요 인생. 어 그래 그래 인생 재밌어. 인생은 역시 재미죠. 이 앞 강적 없다고. 뭐야 유인이 아니라 유인을 해서 첫 번째는 스킵, 두 번째는 때려잡으라고. 오케이. 이 앞 죽은 척하기 유효. 말도 안 될 소리 하고 있네. 누구의 흔적인데, 누구의 흔적. 슉슉슉. 저기서 구르고 있다가 첫 번째는 스킵, 두 번째를 때려잡고 가자마자 문을 열고 나가면 애가 문 밖으로 못 와서. 아, 가자마자 저기서 문을 열고 여기 이렇게 바로 다시 나오라고. 아, 뭔 말인지 알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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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키머지. 나이스 나이스. 오오오오오오오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부모 낙습할게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아 그대로 아 그대로 문을 나가라고. 아 쉽네 이거 뭐. 별거 없는데 한번 잡아봐. 한번 잡으면 경험치 좀 주냐? 쟤 어렵냐? 야 너 덤벼봐. 어휴 그렇게 스태미나 많이 안다는데? 검주지? 딱 봐도 나 검조여 이렇게 생겼는데. 어이 아파 아파. 아 이건 뭡니까? 오케이 스태미너 좀 한번. 괜찮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적은 아닌데? 이걸 왜 못... 조졌다 조졌다. 잠깐만! 아, 내 체력. 여기서 깝쳤네 이걸 그냥 갈걸. 아, 체력 많았는데 이걸 깝쳤네 내가. 아, 야 들어와. 야 안되겠다 이거는. 그냥 이것만 먹어. 이것만 먹고 빠져. 소울만 먹고 빠져. 안되겠어. 소울만 먹고 빠져. 안되겠어. 어, 생각보다 강적이네. 체력이 아까는 많았거든. 지금 적어서 안돼요. 이렇게 잠부를 잃다니.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앞으로 이렇게 깝치는 짓은 안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너 뭐야, 너 칼이야? 너 뭐야, 초칼이야? 오이오이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변신하기 전에 잡아야 된다. 변신하기 전에 딱 보니까. 아 얘가 두 번째 보스인가?
와 이거 뭐야 이거. 아주 가만있어 봐. 아 잡몹이에요? 아 잡몹이야? 아 잡몹이 이 정도 돼? 아 아 잡몹이었어? 아 그러네. 아 잡몹이네. 아 쫄았잖니. 아, 쫄았네. 무게를 줄이시는 게 낫다고? 왜? 무게 줄이면 몸이 가벼워지나요? 아 내가 구르기가 지금 너무 느려. 아 그런 거야. 그래 그래. 그런 것도 영향을 주는 게임이었어? 아 이건 장비하고 있고. 그냥 안 쓰는 건 다 넣어둡시다. 롱소드 메이 브레이커 이거는 응? 장착하고 있는 걸 빼라고? 장착하고 있는 것만 무게에 포함이 된다고? 그래? 그러면 장착하고 있는 걸 뺄 수가 있나? 그냥 검 하나만 쓰라 그런 얘기네? 그러면 장비에서 하나만 빼야겠다. 아, 잠깐만. 아, 장비는 여기서 봐야죠. 오케이. 그러면 크로스보우 그냥 이거 해제하고 아니면 아, 이런 걸 좀 줄여야 되나? 크로스보우 쓸까? 이제 무게가 37.2 정도 되는데. 한번 볼까? 이 정도면 좀 나아? 쿰척쿰척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오케이. 비울 거 완전 가볍게 가야지. 또 나올 거예요 얘. 오케이 얘는 이제 확실하게 알았다. 두 번째 만나면은 걔는 그냥 싸워야 돼? 좋아 좋아 좋아. 역시 왠지 여기 있으면 뭔가 지키고 있을만한 가능성이 있다 생각했어. 좋았어. 아 낙하 공격이 있어? 낙하 공격 어떻게 하는 거야? 헉, 잠깐만 쟤네 두 마리인데? 여기 뭐지? 오우씨 여기도 있잖아? 오케이. 이 앞 거짓말쟁이 주의. 떨어지면서 아이비. 오케이. 여기서 위로 가야 된다고요? 아하. 아, 두 갈래 길인구나. 뭐야, 둘 다 위인데? 잠깐만, 일단은 저 두 마리를 처치를 해야겠어요. 아, 갑니다. 한 마리 정도는 변신할 것 같고요. 괜찮아, 괜찮아. 어, 막아, 막아, 막. 막아, 막아, 막아. 막으면서 가. 오케이. 어, 끝났어. 끝났어. 침착해 침착해. 어 이건 또 뭔가요? 이거 또 뭐 있나요? 너 누군가요? 법사입니까? 아 법사. 어 법사는 마법 끝났을 때 가서 이러고 있을 때 여기서 여유 부릴 때 썰어주고. 좋았어요. 어 깔끔하죠. 좋습니다. 자 이제 위로 가야 되는데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이야 원거리전이 있다. 오케이. 불안불안한데 잘해요? 솔직히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하는 스타일이에요 나는. 그냥 해나가는 스타일이지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아, 밑에 강적이 있어요? 가는 겁니다, 인생. 어쩔 수 없어요. 하나 빨아채려. 그치, 극한 상황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존력 같은 거지. 이 앞둥보 있다. 여기? 이런 거다 먹어야 돼. 아, 도끼네. 뭐야, 이거? 뭐야, 너 누구야? 뭐야? 어어어어어어어 오우 쉣. 여기 맞냐? 길 여기 맞아? 뭐야? 변신한다. 아니네, 아니네. 아, 여긴 템파밍이야. 아. 체력이 되려나? 죽을 것 같은데. 한번 파밍 할 텐데. 좁아요, 길이. 오케이. 어, 나이스다. 자,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뭐야, 칼에다 뭐 장착했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봐. 들어와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노담, 노담, 노담. 오케이. 와, 얘 맞으면서도 때리잖아, 이거. 독한 자식인데,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될지 감 온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 이게 리치가 길어서. 우쉣. 리치가 길어서. 이런 인간형 잠못 만날 때. 괜찮네. 괜찮네. 리치가 길어서. 어디서 깝치고 있어. 대식칼? 와, 이거 뭐죠? 뭐, 별템이 다 나오네, 이제. 체력 빨고요. 오케이, 이제 파밍해도 되겠지? 근력 무기 중에서 산적셋. 근력 무기 중에서 짱짱맨인가? 각오는 되었나? 뭘 각오야? 산적의 쌍단도? 와. 이거 뭐 지들이 원하는 대로 다 쓰는 거 아니야? 보정 짱짱맨이야, 저게. 도대체 무기 중에 뭐가 제일 사기입니까? 뭐가 이렇게 무기가 많이 나와요? 무기가 뭐가 짱인지 모르겠어. 퍼센테이지를 아까 무게를 70% 이하로만 유지를 하라고요? 아하. 금손이 제일 세다고? 미쳤니? 그렇게 말하면 못하는 사람이 어디죠? 타도나무로 흑도가 나온다고? 잠깐만. 아, 이거 법사잖아. 법사들. 잠깐만, 얘 변신한다. 아우. 야, 막강하다. 아우. 와우. 예, 데스 파티. 예, 맨. 예, 브라더. 야오, 야오. 야우! 와우와우! 안 개멋져! 여기까지인가 봐! 어우! 와! 와, 미쳤어! 와! 와! 지렸어! 와! 지려, 지려! 쉣! 한 마리 제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야! 씨발! 아, 씨발! 아니, 야,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지금 이거. 이걸. 야무졌는데, 진짜. 특대검이랑 그레이트 소드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었어요? 그레이트 소드가 특대검 아니었어요? 때는 때리는구나. 아, 됐다. 야, 한번 처음에 빗나갔는데 들어갔네. 공중공격 들어갔어. 특대검은 종류고 그레이트 소드는 현존 특대검 중 제일 센 거.
항상 왜이 게임은 가장 큰 검이 셀까? 정말 단순한 이유기도 한데, 큰 검이 항상 세. 내가 아까 여기서 죽었나? 남자의 무기인가? 남자의 무기샷. 이것도 야무지게 박살내야겠네.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막아, 막아. 좋아, 좋아. 뱄어. 다음 새끼. 아, 제스링님 별풍선 한개 탱글까요?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됐어. 다음 새끼. 오늘의 유행어는 다음 새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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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스링님 별풍선 30개. 어우, 감사드립니다. 다시 하기라고 했는데도, 아끼지 않는 별풍선에, 데스링의 별풍선 30개에 무릎을 탁 치며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0개. 감사드리고요. 이 근처에서 아마 내가 떨어 죽지 않았나 싶은데. 아예 소울을 찾아야 돼. 무기 이름이 연기의 특대검이라고? 얼음기산 안 잡았어요. 빡센 것 같아서. 이건 뭐야? 떨어져야 되나? 잠깐만. 일로 갈수 있는 길 없었는데. 저로 계속 가보자. 난 특대검 집는 순간 다 죽었어, 이제. 무한노가다 레벨 200으로 시작한다, 게임. 떨어지려면 떨어져봐. 잠깐만, 여긴가? 아, 여기구나. 나의 소울이 있던 곳이.